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S바이오메딕스를 시작으로 펩트론과 알테오젠, 서진시스템, 크래프톤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뉴로메카와 다원시스, 센즈랩, 비트컴퓨터, 파워로직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궁금해서 이 종목을 매수해보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전략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두 분께 인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 소장님, 이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니까 구미가 확 땡기는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시청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네,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이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 인간 배아줄기세포 되게 유명했었죠. 네네. 줄기세포를 가지고 한마디로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이용해서 만든 세포치료제가 있는데 이 세포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상 1-1, 그러니까 2A-1이라고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뇌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다 마쳤다라는 게 지금 이제 기사화 됐습니다. 네. 일단은 파킨슨이라든지 파킨슨 치매 종류는 파킨슨이랑 알츠하이머가 있는데 보통 이제 파킨슨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파킨슨 뇌에 관련된 질환들은 이게 뇌 세포 뇌가 잘 만들어져서 약물질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게 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뚫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회사는 아예 그냥 뭐 치료제를 만들어서 뇌에다 이식을 시키는 거죠, 직접. 그리고 직접 이식시키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건데 이 트렌드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이런 임상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약물 치료법이라든지 뇌심부 자극 수술 이런 것 같이 좀 기존 치료 방법들 대비해서는 훨씬 더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예, 작년 12월 초부터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좀 지켜보셔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장시 주가보다 좀 굉장히 뭐 반토막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부담은 없다. 이런 땡. 부분에서 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반 소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예,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이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전문 업체이긴 한데 그 물류 로봇과 자율 이동 그 로봇 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SK 네트워크 서비스와 로봇 공급 총판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MOU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계약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키이스트와 카이스트에서 그 공동 개발한 위빙 그리퍼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조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게 그리퍼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위빙 그 그리퍼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띠가 얽히고 풀어지는 그 원리를 사용해서 무거운 물체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뉴로메카에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한다면 협동 로봇뿐만이 아니라 산업화 로봇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모멘텀이 있는 게 뭐냐면 용접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 중에 인디라는 로봇이 있는데 여기에 용접 솔루션을 좀 직접 개발을 해서 적용한 로봇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상용화가 된 상태에서 현재 판매가 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 기준에 그 용접 그 근로자 수가 약 한 10만 명 이상 되는 점을 봤을 때는 그 중에 일부는 좀 대체를 하게 된다 한다면 동사의 경우에는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지금은 또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 첫 번째 종목으로 반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일단 최근에 빠져서 상심이 많으실 펩트론 갖고 나왔는데요. 펩트론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도 갖고 나온 종목 중에 유일하게 중복돼서 갖고 나왔는데 네. 어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지금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충분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데 시장에서 너무 앞서서 1월 달에 나올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대를 했다가 실망감 때문에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고점이 1월 초에 나오고 그다음부터 쭉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그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없어졌냐? 그대로 갖고 있죠. 그쵸. 예, 그러면 결국엔 일라이릴리나 뭐 노버노디스크 둘 중에 하나 두 회사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서방형 이 기술을 가져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부담 없는 자리까지 내려왔다. 주봉 보시면 작년에 급등했던 부분들의 한 절반 이상을 되돌림을 줬습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거래량을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고 계약이라는 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너무 이렇게 조바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펩트론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불만이 많으실 텐데 3만 원까지 기술적 반등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추세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펩트론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좀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펩트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네, 다원시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다원시스는 그 특수 전원장치 및 그 전동차 사업 부분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도와 관련된 것도 좀 영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핵융합 그 전원장치에 대해서는 K스타 사업에 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제 원자료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는데 이게 제가 고속철도 차량 연구개발비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네.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한 447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주주배정과 그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건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신주 예정 발행가가 11,48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000원대다 보니까는 추가 조정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주의 경우에는 상장 예정일이 5월 13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것은 아니고 3월 말 때 이 만약에 주가가 12,000원대 아래 때 있으면은 그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들고 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BNCT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첨단 방사선 치료의 한 방법이긴 한데 즉 이 동사의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와도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 한 3월 말 이후로부터 좀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원시스까지 추후에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반 소장님.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어떤 종목이죠? 예, 세 번째 종목도 바이오 종목인데요.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코스닥 시총 5위, 지금 최근에 4위에서 5위로 밀렸다고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네. 그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알테오젠 오늘도 플러스권을 좀 유지하고는 있지만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급등한 이유는 5월에 MSC수 편입이 다시 부각되면서 올라왔는데 네. 어제 2월 편출입 종목이 발표됐는데 5월 달에 그러면 누가 될 것이냐라는 이제 후보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편입 기준이 시총이 한 5조가 넘고 거래량이 좀 많으면 대부분 편입이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4조 5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만 올라가면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머크사의 키트루다 제형 변경 관련된 독점 계약 체결 가능성. 지금은 이제 독점이 아니라 계약은 체결돼 있지만 다른 데도 언제든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경쟁사에다 주게 되면 머크사 입장에서는 키트루다의 이제 그 시장 장악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독점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때는 이제 인수설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제형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게 키트루다 자체가 20조가 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중에 로열티 5%만 받아도 한 1조 가까이 되는 거죠. 지금 5%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머크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들 상대로 IR 했을 때도 한 5% 정도를 이제 언급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5% 로열티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다시 보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일단은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니까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센즈랩이고요. 센즈랩. 이 센즈랩은 사이버 위협 그 인텔리전스 전문 업체인데 결국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채널로부터 이제 수집한 악성 코드 등의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체 분석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이 그 동사의 경우가 지난달 17일 때 그 CTX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GPT 스토어에 입점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 CTX 서비스인데요. 이게 지금 AI 엔진을 활용을 해서 이제 파일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 파일 해시 조회를 좀 지원한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일의 악성 여부나 이제 공격 그룹 그리고 타겟 국가 산업 등에 대해서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CTX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AI 산업에 대해서 발전이 된다면 결국 이제 보안이 매우 중요한데 오히려 지금 센즈랩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가의 흐름들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TX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 수익에 대해서도 모델 확장을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뭐 좋지는 못했지만은 올해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에는 센즈랩 컨소시엄을 통해서 키사와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AI 데이터셋 구축을 좀 완료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유망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센즈랩까지 보안 관련주 늘 좀 강조해주고 계신 반 소장님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권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예, 서진 시스템 갖고 나왔는데요. 서진 시스템. 예.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진 시스템 뭐 5G 관련 종목으로도 엮여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ESS 관련돼서도 이제 좋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보면 중요한 케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마디로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커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게 사실 기술력이 뭐가 필요하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이제 선시스템 갖고 나온 이유는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어제부터 거래가 터졌고요. 그 이유는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7%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59.4%가 늘었습니다. 그 말은 조금 더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났다. 그러게요. 한마디로 마진이 좋은 거를 많이 팔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영업이익이 421억이 나왔는데 가이던스 상으로는 317억이었으니까 가이던스 대비해서 한 100억 이상이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이 100억 이상이 더 나온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나왔냐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ESS 관련된 부분 매출이 증대가 두드러졌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81%가 증가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직접 수혜를 보는 회사를 찾기는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근데 생각보다 서진 시스템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장이 불안할수록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몰린다라는 네. 부분에서는 서진 시스템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도 네.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지금 또 접근해볼 만한 기회가 왔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시청자분들도 지금 관심이 많으신데 장투미주님이 비트컴퓨터 이제 갈 때가 되긴 했지라고 의견도 주셨고 박루씨님도 비트컴퓨터 봤던 건데 신기하다, 관심이 간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정보 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원격 진료와 그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네.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뭐 컨소시엄 페루 원격 의료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지금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한법 그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지난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7번째 민생토론회 주제를 했을 때 그 당시 때 이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전일 그 과기정통부에서 그 좀 그 앞으로 계획 추진 계획이 좀 나왔습니다. 그게 네. 내용이 나왔는데 한 10가지인가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이버 보안도 들어가 있고 양자 컴퓨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네네. 부분들이 8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스케줄을 좀 확인을 했을 때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이 그 다음 달 3월에 발표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3월에 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총선 전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원격 진료와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 다음 달 3월에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정부 정책으로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한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8,000원대까지는 바라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컴퓨터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고 정부에서도 지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권희 대표님 다섯 번째 종목이죠? 예, 일단 좀 큰 종목 중에 크래프톤. 게임주에서 제가 유일하게 좋게 보는 회사인데 네. 일단 크래프톤 좋게 보는 거는 이제 나쁠 건 없다.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라는 거고 4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죠. 그쵸? 이제 생각보다 인도 쪽이라든지 중국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인도는 이제 새로운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 게임이었던 배틀그라운드 단일 게임의 이제 한계를 다시 한번 그 단일 게임으로 돈을 더 벌고 있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번 가져 나온 이유는 최근 한 달 동안에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금융 뭐 기타 금융 모두 사고 있죠. 그렇네요. 안 사고 누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1월 14일부터 개인만 유독 팔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은 지겨워서 물량을 던지고 오히려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차트도 보시면 주가가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네. 있고요. 올해도 신작을 5종 이상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요즘에 뭐 밸류 이런 거 많이 따지시는데 밸류 한번 보시면 12개월 PER이 16.25배고요. 네. PBR이 2.5배입니다. 2.05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임주가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 PBR이 보통 한 30배 이상 되고 PER이 PBR 같은 경우도 보통 한 4-5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현금도 많고 그다음에 신작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다음에 기존 게임도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크래프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크래프톤 지난주부터 역시 또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다시 접근해 볼 만한 좋은 위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 크래프톤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고요. 파워로직스. 이거를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적은 비중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한데, 네. 일부 좀 상승을 했을 땐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보조 회로 등의 그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카메라 모듈 등에서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161억 원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파워로직스는 결국은 LK99 그러니까 초전도체에 따른 이슈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파워로직스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한 9.3% 소유를 한 LS 벤처캐피탈의 지분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동사의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LK99가 내달 그 4일에 실험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이슈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그 4일 때 뭐 발표가 된다 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조정이 좀 거세질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진짜 뭐 괜찮다 한다면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변동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일부 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다 한다면 차익 실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달 5일 때 전환 그 추가 상장을 좀 진행했는데 이게 6,850원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5개 10개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